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결국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쟁의행위 투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개표 결과 투표자 수 대비 87%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노조가 사측 교섭 대표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면서 양측 간 교섭은 두 달 넘게 표류해왔습니다. 결국 투표 둘째 날인 어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사측 교섭 대표로 나서면서 일단 양측 간 교섭은 첫 발을 뗀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교섭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쟁의 찬성률이 꽤 높군요. 앞으로 투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노조는 우선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사측은 노조가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었는데 중노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다, 즉 양측 간 대화를 더 하고 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노사 갈등의 이유 중 하나였죠. 현대중공업이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의 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우조선 노조도 올해 회사와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10일 일찌감치 92%의 찬성률로 쟁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내 양대 조선소가 연달아 파업을 가결하면서 조선업계의 여름철 노동계 투쟁, 하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하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 결합 문제가 얽혀서 더 복잡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